김시은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떤 내용을 주셨는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은 오늘 미중 패권 갈등 심화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자,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다툼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닌 상황입니다. 잊을만 하면 또다시 이슈가 부각되고 잊을만 하면 또 미국에서 중국에서 한 번씩 뭔가 어깃장을 놓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서 그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거리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미중 간 갈등에선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김시은 팀장님이 힌트를 좀 주시죠. 앞서서 힌트를 굉장히 잘 주셨어요. 아, 제가요? 잊을만 하면 오른다. 그쵸. 그 뜻은 봤을 때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다가 이슈가 터졌을 때 빡 하고 떠오르고 그리고 장 후반으로 갔을 때 차익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관련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쵸.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소외가 되었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이슈가 터졌을 때 주가가 오르고 그때 차익 실현하는 그런 매매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관련했을 때 이런 이슈는 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서로 자존심 싸움을 부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넘기지 않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 꺼낼 수 있는 카드가 휘토류 카드입니다. 휘토류 카드도 봤을 때 점점 그 수출 제한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휘토류를 추출하고 분리하는 기술만 이제 제한했다면 점점 휘토류를 제조하는 기술까지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중국 자체가 국가 안보 차원으로 휘토류를 좀 제한시키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했을 때 움직임은 더욱더 격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더해서 미중 간의 갈등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대만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대만도 총통선거 좀 진행을 했을 때 좀 친미 성향의 분이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 간의 싸움이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하반기까지 가게 된다면 미국도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고 사실 대선이라는 정치적인 이벤트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긴 하지만 좀 후보로는 트럼프가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분의 성향상 굉장히 강한 인간인데 시진핑도 굉장히 강한 인간이다 보니까 네. 관련했을 때 서로 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자존심 싸움은 조금 더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올해까지는 미중 간의 갈등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접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네.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 자리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자리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이슈가 잠잠해졌을 때 관심 있게 볼 만한 자리이긴 하지만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조금 더 불거질 것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정치적인 상황도 미국의 대선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봤을 때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조금 이제 잠잠해졌을 때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을 좀 살펴주시죠. 네, 세토피아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중국에서 휘토류를 제재를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물론 중국이 휘토류 매장량이 굉장히 높고 가공에 대한 점유율 자체도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하나 중국만이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베트남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베트남이 휘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 점에 있어서 반사 수혜를 좀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세토피아가 국내 최초로 베트남산 휘토류 밸류체인을 구축을 했는데 관련했을 때 자회사도 그렇고 혹은 뭐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도 그렇고 휘토류를 제조하고 산화물을 만들거나 혹은 금속을 재련하는 그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밸류체인을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회사 쪽에서 고순도
뮴이라고 휘토류의 한 종류인데 관련했을 때 금속을 제조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네. 물론 이 점이 이 기업의 실적으로 단기간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만큼 테마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늘렸을 때 관심 있게 분할적으로 접근해보는 타이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세토피아를 첫 번째 종목으로 히터류 관련된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베트남 쪽에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인가요? 뭐 삼화전기를 가지고 왔는데 삼화전자, 삼화전기 좀 비슷한 부분입니다. 휘토류 대신에 페라이트라는 쪽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페라이트가 휘토류의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 부분이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이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휘토류 대신에 페라이트 쪽을 한번 보자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쪽이 테슬라가 휘토류 대신에 페라이트를 사용할 할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만큼 페라이트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삼화전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페라이트를 활용한 전기 모터의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라는 이력으로 인해서 페라이트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오늘 윗골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고 좀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잠잠해졌을 때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화전기까지 페라이트 관련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년에도 한참 이슈가 있었고 테마가 있었죠. 한번 저희도 지켜보면서 삼화전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키워드, 미중 갈등과 관련된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반 소장님께도 알려드렸죠. 반 소장님은 이 히토리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전통적으로 많이 튀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봤을 때는 그 유니온 머티리얼이라고 네, 있습니다. 그이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뭐 페라이트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모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기계 구조적 기능을 하는 절삭공구와 절연성, 내열성을 좀 이용을 하는 그 절삭공구 쪽에 있는데 뭐 절삭공구 하면은 뭐 엔드밀이 있고 뭐 드릴이 있고 TV 있고 뭐 하이스 엔드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쪽에 좀 특화가 됐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절삭공구를 통해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 유니온 머티리얼보다는 YG1이라는 회사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페라이트 사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부각을 받고 있고 히토류로서도 부각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던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히토류 외에도 페라이트 그리고 또 요소수 테마로도 같이 좀 엮여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체크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단순히 이제 히토류만 보고 접근을 하지 마시고 요소수에 따른 또 이슈가 같이 또 재차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도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는데 최대 주주가 이 동사가 유니온입니다. 근데 이 유니온이 그 요소수 5대 브랜드 그 불스원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뭐 매수 관점으로 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순매수도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3,650원과 4,000원 사이 때 두터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구간이 상승을 했을 때는 차이 시간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이슈가 터져서 이제 급등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한 3,900원대나 3,800원대 사이를 목표로 잡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니언 머티리얼까지 요소수와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또 믹스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나왔을 때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이렇게 정리해보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